그냥 그 독해할 겸그 기출문제 풀어드릴게요. 거기에 봅시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어휘부터 물었죠? 밑줄 친 어휘가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 개념치 않은 게 좋다. 자, 이 괴짜가 매일 괴짜예요. 그래서 개념 그러면 생각의 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괴념이라고 있습니다. 괴라고 써야죠. 우리 궤도라고 들어봤죠? 뭐냐면 뭐 이런 학습할 때 앞에 뭐 표를 걸어놓거나 그래서 걸다 또는 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걸려있다, 생각에 매여있다 이 말이야. 따라서 괴념치 말라 하면은 즉 과거에 매이지 말라 이런 의미로 왜가 아니라 왜를 적어야죠. 2번은 필요한 부분만 책에서 발췌하다. 발췌라고 했으니까 우회를 췌를 써야겠죠? 이건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또 고집대로만 했다간 문화재 계획마저도 와해되다 하면 무너지다, 풀어지다 이런 얘기니까 해자를 써야죠. 와해되다. 자, 문제는 4번인데 이 재원이라는 글자는 국어사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알겠지만 이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을 설명할 때 재원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계의 상세한 그 구조를 설명한 걸 재원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말을 사실은 국어 시험에 출제한다는 건 이건 미친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내지 말아야 될 단어를 우리가 어휘를 물을 때에는 말 그대로 국어 실력을 물어야죠. 그러지 이게 기계공학에 쓰는 이런 용어를 여기다가 묻는 건 마치 우리 국어 시험에 법률 용어나 문학 용어나 철학, 문학은 괜찮지. 뭐 철학 용어나 또는 예술 용어나 특정한 직렬에서 쓰는 용어를 가져다 묻는 건 사실 옳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나머지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맞다라고는 답은 찾을 수 있겠지만 결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1번은 이번에 20 문제 모두 다 괜찮은 문제인데 1번만 제일 엉터리 같은 문제를 냈어요. 어찌됐든 이건 재원이다 해서 어떤 기계를 이루고 있는 그 원리,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설명서에서 그 기계의 재원을 꼼꼼히 확인했다. 정답은 4번. 대부분 설명서를 읽었다 그러지, 이렇게 뭐 설명서에서 기계의 재원을 꼼꼼히 살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재원이라는 말을 출제를 했습니다. 자, 2번은 언어예절. 반드시 공부하고 가라고 강조했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죠? 남편의 형한테는 큰아빠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아주버님 그래야죠. 큰아빠는 조카들의 입장에서 부를 때는 큰아빠, 큰아버지가 가능하지만 아내인 나의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이죠. 자, 남편의 누이가 와서도 얘들아 고모 왔다 하고 가리켜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고모 왔어요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요? 형님 왔냐고 해야지. 그렇죠? 그다음 2번. 시부모에게 남편을 가리켜 오빠라고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남편을 부를 때에도 오빠는 안 됩니다. 남편을 부를 때에도 무슨 무슨 씨라고 하거나 여보라는 말을 하는 거고 오빠는 호칭어, 지칭어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이는 또는 이이는 또는 아이가 있다면 아범은 하고 말하면 되죠. 이이는 요즘 무척 바빠요. 남편의 누나에게는 형님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배우자를 말할 때에는 부인이라는 말은 남의 아내를 가리켜 하는 말이고 자기 아내에게는 뭐라고 한다? 처,
또는 아내 또는 안사람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칸트의 견해로 볼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칸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이 글은 일치 불일치 문제죠. 자, 이렇게 독해에서 일치 불일치가 등장하면 반드시 선택지를 먼저 읽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문장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그 문단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1번. 개인적 계몽은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단락이 있죠. 칸트에 의하면 계몽은 두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개인적 계몽으로 각자 스스로 미성령 상태를 벗어나서 이성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적 계몽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칸트의 생각이죠. 따라서 1번 나왔고요. 2번. 그래서 칸트는 개인이 모두 계몽을 이룰 수 없으니까 개인적 계몽 말고 뭘 따로 뒀어요? 사회적 계몽을 이야기를 하죠. 2번.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한 이성의 사용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 불렀다. 마지막 단락에, 네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에 칸트는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해 필요한 이성의 사용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 일컫는다. 나왔죠? 그 다음 3번.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라고 한다. 두 번째 단락이 있죠? 그래서, 즉, 각자 스스로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서 이성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 정답은 몇 번? 4번.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독해 공부를 위해서 보는 거니까. 칸트는 계몽이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뭐야? 계몽이라는 단어죠. 인간이 자신의 과오로 인한 우리 뒤에 문제에도 나옵니다만, 이때 자신은 스스로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인간이 자신의 과오로 인한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계몽에 뭘쓴 거예요? 뜻을 쓴 거예요. 이때 미성년 상태는, 자, 미성년 상태하고 작은 따옴표를 썼어요. 이건 어떤 강조할 단어, 화제의 단어에는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겁니다.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를 쓰는 거죠. 만약에 그게 책의 제목이나 그런다면 큰 따옴표를 쓸수 있지만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떤 한 단어를 강조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겁니다. 큰 따옴표는 문장에 쓰는 거고, 큰 따옴표는 문장에 쓰는 거고, 이런 단어에는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겁니다. 이때 미성년 상태는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 이번 시험에서 띄어쓰기에서 이 없다를 붙이는가 띄는가 이걸 물었는데, 분명히 없다라는 말을 붙여 쓰는 건 주의하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고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없다를 붙이고 띄는가? 이 없다라는 말이 결국 본래의 의미 있다 없다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붙여 쓰지 않아요. 이 없다라는 말이 다른 말과 만나서 붙여 쓴다는 얘기는 있다 없다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드러낼 때이 있다 없다는 붙여요. 여기서 보면 타인의 지도가 있을 때, 타인의 지도가 없을 때, 있다 없다의 의미가 분명히 살아 있으므로 이때 지도 없이는 붙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즉, 앞에 가를 넣어서 지도가 없이 하고 말이 되고, 또는 타인의 지도가 있다 말이 되고, 즉, 있다 없다의 개념이 있을 때에는
이때 없다는 띄었어야 돼요. 다음, 타인의 지도 없이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이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이때 대는 의존명사죠. 뭐뭐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칸트는 계몽이라는 것을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렸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계몽하면 뭐 새로운 문물을 알게 된다거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거나 이걸 계몽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철학적 입장에서의 계몽은 미성년자인 정신적 상태를 성인으로 끌어올리는 게 계몽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민등록증 나이가 성인이 됐어도 아직도 스스로를 미성년 상태에 두고 있으면 그건 계몽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칸트에 의하면 계몽은 두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개인적 계몽으로 각자 스스로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서 이성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적 계몽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앞에는 개인적 계몽이란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 이성력을 발휘한다고 해놓고 뒤에는 모든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다 했으니까 접속어를 하지만을 넣었죠. 미성년 상태는 편하다. 이 상태의 개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써 저지를지 모르는 실수의 위험을 과장해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혼자 뭘 결정하고 판단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남의 판단에 의존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거지. 심지어는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 말까 하는 것도 꼭 옆에 물어봐야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런 상태는 여전히 미숙한 상태, 미성년의 상태라고 칸트는 보는 거야. 그리고 뭘 결정할 때 남이 해주는 결정을 따르면 사실은 편하죠. 왜냐면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 미성년의 상태에 머물고자 한다는 거죠. 또 분야마다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말을 하지만 B라는 분야에 가서는 굉장히 어리광을 부리고 판단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써 라고 했죠. 미음으로써, 즉 이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저지른다라는 얘기니까 그 수단, 도구를 말하므로 미음으로써 라고 조사를 썼죠. 저지를지 모르는 실수의 위험을 과장해서 생각한다. 한 개인이 실수의 두려움으로 인해 미성년 상태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며 편안함에 대한 유혹과 실수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며 스스로를 계몽하기는 힘들다.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은 계몽의 종류 중 하나인 개인적 계몽을 얘기했고, 이 개인적 계몽은 다만 스스로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스스로 계몽하려고 들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보다는 그냥 편안한 상태에 머무는 걸 사람은 더 원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중 일반의 계몽은 이보다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이제 개인적 계몽이 아닌 대중 여러 사람을 계몽하는 건 이보다는 쉽다고 했죠. 개인적 계몽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고 쉽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느 시대에나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독립적인 정신의 사상가들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 머무하기 마련이다. 수거죠, 수거. 뭐뭐하기 마련이고 이때 기 대신에 개를 써도 된다 그랬어요. 뭐뭐하기 마련이다. 뭐뭐하기 마련이다.
이들은 편안함에 안주하며 두려움의 방패 뒤에, 두려움의 방패, 은유법이죠. 두려움 속에 도피하려는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워, 일깨우다 사동문이죠. 깨어나게 하다 이 말이에요. 자각의 계기를 제공해 줄수 있다. 자각이 뭐야? 스스로 깨우치는 건데, 지금은 외부에서 그걸 자극한 거니까 자각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자각의 계기를 줬다는 거죠. 자각의 계기를 제공해 줄수 있다.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계몽 정신은 자연스레 널리 전파될 것이고, 이렇게 어떤 생각이 퍼지는 걸 역시 전파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 어떤 전기 신호를 내보낼 때도 전파지만, 어떤 말이나 이런 생각들이 퍼지는 것도 전파. 그 전파가 널리 퍼지면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전파되고 전파될 것이고, 사람들은 독립의 공포심에서 벗어나, 즉 독립을 할때 오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성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걸 프랑스 혁명에서 봤고, 즉 프랑스 혁명에서 왕을 시민들의 힘으로 죽여버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작년도 대통령 탄핵에서 또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끌어내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몇몇 더 선구적인 그런 생각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시민들이 동조했고, 그러므로써 원래는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휴일이 안 되고 그냥 평일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1년 전에 우리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것. 이 칸트의 이 놀라운 생각은 사회를 경험하고 관찰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요,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칸트는 한 번도 자기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주의 원리, 인간의 이성의 원리, 사회의 원리에 대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없었다면은 현대의 근대 사상은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보고 들어야 생각이 트인다라는 건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책안 읽고 놀러 다니는 새끼들의 변명이고, 칸트는 한 번도 여행이란 걸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동네를 벗어나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시계추라고 그러죠, 칸트의 시계. 칸트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아, 오전 몇 시구나, 뭐 오후 몇 시구나, 이렇게 알아볼 만큼 그렇게 독일의 한 귀퉁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 세계의 똑똑한 놈들이 다 합쳐도 생각이 되지 못한 걸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자, 세 번째 단락은 따라서 뭘 얘기한 거냐면, 대중들을 계몽하는 것은 개인적 계몽을 이룬 사람들에 의해 비교적 쉽다. 왜냐면 처음부터 스스로 자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깨우친, 계몽한 사람들이 자각의 계기를 주기 때문에 대중적 계몽은 오히려 쉽다라고 했어요. 칸트는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해 필요한 이성의 사용을 바로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니 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니라는 이런 표현들이 결국에는 한 개인이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발언하고 해야 될 의무를
칸트는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의 사용은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으로 구분된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각자의 개인이나 소규모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이성을 사용하는 걸 말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수험 공부는 전적인 이성의 개인적 사용이죠. 그렇죠? 자, 하지만, 그러나, 한 개인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범위를 벗어나서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자로서,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청와대 게시판 같은 데 청원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신문이나 뉴스에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성의 공적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적 사용에서는 사적 사용과는 달리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 또 표현력 등이 평가받는 거죠. 개인적 사용에서는 물론 너는 모르면 내말 따라 해 하는 이런 폭력적인 언사가 가능하지만 공적 사용의 장에서는 폭력적인 언사는 외면당하죠. 어떤 주장을 펴면 왜 그런지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또 들어주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라는 것이 내가 뭘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개인을 위해 사용이 될 때, 그리고 사회를 위해 사용이 될 때, 이렇게 칸트는 두 가지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이성은 생각과는 다릅니다. 생각은 내 머릿속에 그런 여러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력이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사용했을 때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생각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이성의 개인적 사용이고 그 생각의 힘을 또는 알게 된 것들을 공적으로 사용하면 이성의 공적 사용이다라고 칸트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떤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데 또는 이런 기타 다른 독서를 하면서 어떤 철학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읽기보다는 이렇게 근본적인 걸 읽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대부분 17, 18세기, 14, 15세기, 이때 동서양에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현재 정치인들이나 사상가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올바른지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첫 개념을 설명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제 지금 그 말들을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사상가들이 과연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쓰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은 정말 두고두고 읽어야 되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훨씬 더 쉽게 써 있어요. 지금 이것도 칸트의 생각을 지금 정리해 놓은 글이라 그렇지, 원래 칸트의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논어는 어렵지 않은데 항상 그 논어를 해설한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말은 어렵지 않은데 그 예수 말을 설명하는 목사의 말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게 우리가 지금 21세기 정보 사회를 사는데 힘을 갖는 건 원천적인 소스를 공부해야 돼. 자꾸만 남들이 퍼뜨리고 남들이 요약해주고 남들이 발췌한 것만 보지 말고 그 원천적인 걸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죽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칸트의 계몽에 대한 글을 짧게 읽었는데도 아마 이성이라는 것은 결국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대중적 계몽을 위해 사용하는가, 이런 걸또 배웠습니다. 자, 4번. 시에 대한 감상을 물었습니다. 시 감상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라고 그랬죠? 제목이 뭐예요? 낙화예요. 낙화가 뭐죠? 꽃이 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꽃이 지든 걸 보고 뭘 말하고 싶었는가? 이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 현대 시조인 이병기의 낙화는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할 시간도 있고 자주 출제되던 거야. 즉, 꽃잎이 지는 걸 통해 이별의 아픔과 성숙을 얘기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에 끼워 맞추지 말고 여기 써 있는 선택지에 끼워 맞춰 보라고 했어요. 미리 공부하고 갈 것이 아니라 항상 시는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만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한지를 보자고요. 1번. 계절의 순환을 통해 이게 첫 번째 확인할 것이고 위에 계절의 순환이 있는지 일단 이거부터 없다면 자연의 위대함을 자각했는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 계절의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이 돌아오는 계절의 순환을 얘기했다면 이게 과연 자연의 위대함을 얘기하는지를 살펴봐야죠. 위에서 계절은 가을에만 국한돼 있죠? 틀렸죠. 다음 2번. 지금 계절은 가을이잖아. 낙화 잎이 지는 때고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내 사랑이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을 이룩한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때 무성한 녹음과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 따라서 꽃잎이 지는 그 때를 의미하는 거지 계절의 순환을 말하는 게 아니죠. 2번 결별의 슬픔을 즉 자신의 영혼이 성숙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 글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연에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즉이 화자는 잎이 지는 걸 사랑과 결별의 슬픔으로 얘기했고 그것이 결별에서 오는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영혼의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했으니까 성숙의 계기로 삼았다. 써 있죠? 정답은 2번. 3번에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지다. 관계없고. 4번에 흩어져 떨어지는 꽃잎이 들어있지만 이걸 보고 인생의 무상을 느낀 게 아니라 이별의 결별의 축복을 느꼈죠. 따라서 관계없습니다. 자, 본문 보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일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은 뭐냐면 잎은 떨어질 때 떨어져야지. 떨어질 때 떨어지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건 추하죠. 그러므로 깨끗한 집 이별이 주는 그 쿨함을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그런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건 요새 말로 하면 매우 쿨하다 이 말입니다.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자, 잎이 지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사랑이 지고 있다. 그래서 꽃잎이 지는 걸 결국 사랑이 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꽃이 지는 건 사랑이 진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화일 뿐이죠. 실제로 잎이 지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잎이 지는 걸 구체적으로 들면서 결국 사랑이 지고 있음을 노래한 거지.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역설법을 썼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 줄치고 역설법을 썼습니다. 이 역설법이 이 시의 해석의 포인트예요. 왜 결별이 축복일 수 있는지. 즉, 우리에게 의문점을 던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꽃이 지면 끝났다, 뭐 죽음이다, 헤어짐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시인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한테 의문점을 던진 거죠. 항상 시인은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널리 알고 있는 걸 쓴다면 그거는 시로서의 가치가 없죠. 새로운 걸 보게 하고 새로운 걸 느끼게 해야 그게 예술적으로 즉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문학도 그렇고 또는 그림도 그래요. 늘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원근법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까이 멀리하고 공간적으로 지각하게 돼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이 원근법이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원근법을 싹 무시한, 심지어는 시간의 흐름까지도 무시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 추상화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새로운 시각을 줬죠. 이제 그 추상화라도 새로움을 못 주니까 아예 모습 자체를 싹 지워버리고 점과 선과 그래서 아예 추상을 넘어서 기호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림들까지 등장했어요. 그건 다 어떤 이유냐면 익숙한 시각으로 차츰차츰 보게 되면 세상은 새로울 게 없어지니까 자꾸만 새로운 걸 던져주려고 한 겁니다. 문학 역시 새로움을 던져주지 않는 문학은 그건 쓰레기일 뿐이고 감정의 배출일 뿐이지. 이 시애가 만약에 꽃이 지는 걸 통해서 그냥 꽃이 지니까 아쉽다는 둥, 꽃이 지니까 서글프다는 둥, 또는 꽃이 져서 마음이 아프다는 둥, 이런 얘기만 했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오히려 꽃이 지는 그런 아픔과 아쉬움을 뛰어넘어서 이는 곧 축복이고, 오히려 더 성숙이다. 이걸 얘기함으로써 이 시가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시 다음에 또 등장하는 새로운 시는 그 축복마저도 비웃을 줄 알아야 또 새로운 시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법을 써서 바로 이 꽃이 지는 것이 결코 결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했고, 왜 축복인지를 납득할 수 있게끔 아래에 노래를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이때 머지않아는 시기적으로 가까운 때 이런 의미죠. 멀지 않아 하면은 그건 거리상 멀지 않다는 얘기고, 이렇게 한 단어로 머지않아 그러면 이건 가까이 가까운 때 이런 뜻이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결국 잎이 지는 걸 청춘이 죽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청춘이 꽃답게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젊음을 붙잡고 싶어도 어느 때에는 과감하게 이제는 젊음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이가 먹든 아니면 인격적으로 성숙하든 젊음의 미숙한 상태를 벗어나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어쩌면 앞에 칸트의 계몽과도 연결되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나의 청춘은 죽어야 이제 나의 삶은 새로운 계기로 가게 된다는 거지. 그건 마치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알은 세계다. 그 세계를 깨야 즉 성숙한 새가 되어 날수 있듯이 자기가 갇혀 있던 개인적인 편안한 세계를 깨어나가야 되고 이시 역시 그런 성숙의 계기로서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거죠. 우리 단군 신화에서도 곰은 웅녀가 되기 위해 즉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음료로서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통과제의라는 게 필요하고 그러므로 청춘도 죽음이 먼저 오고 그런 다음 성숙이 온다는 노래지.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이때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헤어짐이 정말 남녀간의 이별일 수도 있고 또는 방금 얘기한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자신과의 그 젊은 날의 자신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방탕하게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그런 각오의 순간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해석은 다양해지죠. 또는 늘 폭력만 휘두르던 남편과 이제 끝을 맺고 내가 다시 혼자만의 삶을 살 때, 그럴 때는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런 시로 읽힐 수가 있죠. 또 부모의 강압적인 그런 보호 아래 있다가 이제는 자립하여 나가는 그런 청춘이라면 또 그런 내용으로 읽어도 되고요.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는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결국 그 이별 후에 오는 성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은 슬프지만 결국 이것은 성숙을 위한 한 과정이고, 그러므로 꽃잎은 지고 다시 그래야 더 맑고 향긋한 꽃잎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즉 이별과 다시 이별 후에 오는 성숙, 이 긍정적 흐름의 변화를 노래했죠. 결코 단순히 자연의 순환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단순히 꽃이 지는 걸 보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노래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노래는 결별의 슬픔을 자신의 영혼이 성숙하는 계기로 삼는다. 아예 위에 써 있는 용어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방금 설명한 그런 설명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거기 써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 시는 꽃이 지는 걸 꽃이 지는 거로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랑이 지는 것으로 바라봤다는 것. 그리고 그 지는 걸 아쉬워한 게 아니라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다 라는 말을 써서 긍정적인 계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 이 시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이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된 사용법은 당연히 은유법이죠. 은유법. 그리고 역설법이 쓰였고요. 그리고 직유법도 쓰였죠. 뭐뭐답게, 꽃답게 하고 연결어가 나오고 또 샘터에 물 고이듯 뭐뭐 하듯 연결어가 나오니까 직유법도 쓰였습니다. 자, 5번 봅니다. 띄어쓰기 문제인데 그동안 나온 띄어쓰기 문제보다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늘 나와야 되는 띄어쓰기에 중요한 것들이 거의 밖에 말고는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는 없다를 과연 붙일 수 있는가 띌수 있는가, 요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아마 좀 열심히 사전을 보고 없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1번에 얽히고 설키다는 시험에도 나왔었고 여러 번 공부했죠? 한 단어죠? 맞춤법에서 얽히다 할 때는 리을 기역을 밝히고 설키다는 소리 나는 데서 쓴다. 물론 공부했던 단어는 한글 맞춤법이지만 띄어쓰기가 아닌 한글 표기에 주의하자고 공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단어니까 이는 붙여 쓴다. 안절부절 못하다 한 단어니까 붙여 쓴다. 따라서 이건 어렵지 않게 얽히고 설키다, 띄어쓰지 않고 붙인다 알수 있죠. 2번도
어렵지는 않죠. 뭐뭐밖에 없다, 뭐뭐밖에 아니다. 이렇게 부정어 앞에 오는 밖에는 조사다. 뒤에 부정어가 오는 뭐뭐밖에 없다, 대 밖에는 조사니까 항상 앞에 말에 붙인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 알아주다가 한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왜냐? 이때 주다라는 말이 정말 무엇무엇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띄어쓰죠. 근데 여기서는 나를 알아주다 하면은 안다라는 거지. 준다라는 말과 호응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알아주다는 합성어로 한 단어입니다. 이해하다 이 말이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따라서 두 군데가 틀렸죠? 알아주다와 또 하나 뭐야? 너밖에. 3번은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떠돌아다니다라는 말은 한 단어고, 문제는 정처 없다라는 말인데, 이걸 붙일 거냐, 뗄 거냐라는 거예요. 정처가 무슨 뜻이냐? 정해진 곳이야. 그러면 내게 정해진 곳이 있다, 없다의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때 없다는 띄었어야죠. 그러므로 3번이 옳게 썼습니다. 4번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겠다는 생각은 속절없다라고 했는데, 속절없다 하면은 무슨 뜻이냐? 무의미한 짓이다. 허무한 짓이다. 필요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 속절이 있다라는 말은 없죠. 속절없는 생각이다. 허무한 생각이다. 이런 의미지. 속절이 있는 생각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속절없다는 붙여야 한다. 속절없는 붙였어야지.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한자성어의 뜻풀이 물었는데 방향무의는 우리 보충자료 한자 공부하자면서도 거기 나오는 그래서 이거 틀리면 나쁜 사람이죠. 정말 한자성어 공부하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알겠습니까? 이 정도도 못하면 아니 선생님하고 공부 안 했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선생님하고 6개월 이상을 공부하면서 6개월 이상을 공부했는데도 이 단어를 몰랐다. 그러면 정말 공부 안한 겁니다. 우리 보충자료 첫 번째 나오는 한자성어 보세요. 그 문법 사이에 사이에 선생님이 연결하라고 넣어놓은 연습 문제. 첫 번째 방향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틀려요? 그러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더 가르칠 수가 없고.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합격을 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공부라는 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한 걸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건 뭔가 중간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건 하다 보면 있지만 앞에서 처음 보는 자료에서 나오는 단어는 봤다면 잊어버릴 리가 없거든요. 대부분 공부하다 보면 잊어버리지. 물론 이것저것 한자 공부하다 보니까 방향무인을 공부했던 적이 내가 봤던 걸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래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 정도 노력으로는 합격은 안 되죠. 그건 어디까지나 커트라인까지는 갈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하나 더 맞춰서 합격하려면 이 정도 문제에서 한자성어를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다음 문제 뭐 8번 같은 거를 기대하겠습니까? 아예 기대도 못하지.
자, 한자 문제 두개 나왔습니다. 6번 문제와 8번 문제. 지금 6번 문제는 한자 성어 문제죠? 9번 문제는 한자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어휘력, 단어의 쓰임이지, 한자로 써 있다고 한자 문제 아니죠. 그거는 한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읽을 줄만 알면 되니까. 그러나 지금 이 경우는 말 그대로 한자 성어와 한자. 우리 시험은 딱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가 관계돼요. 그럴 때 한자 성어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왜? 나머지 하나가 맞출 확률이 적으니까. 답은 방향무인이죠? 방향무인은 무슨 뜻이에요?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6번에. 그래서 방향무인, 싸가지 없는 놈을 말하는 거고. 결처보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거고. 절치부심, 분해서 이를 갈면 속을 썩이는 거고. 점입가경, 점점 갈수록 재미있는 거. 이 반대가 뭐죠? 점입가경의 반대가 뭐라고 배웠어요? 설상가상. 즉,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건 설상가상. 7번, 외래어 표기. 옐로우. 강조했죠? 오우 안 되고 뭐야? 옐로우. 옐로우가 아니라 옐로우. 카디건은 카디건 백작 얘기까지 해줬어요. 왜 카디건이라는 어휘가 나왔는지. 카디건. 맞죠? 롭스터가 아니라 랍스터까지는 허용하죠? 원래는 뭐야? 로브스터고. 원래는 로브스터고, 랍스터까지는 허용합니다. 기역, 니은이 올바르니까, 일단 답은 3번 쓰고 나와야지. 그 다음, 비전. 강조했죠? 지읒, 치읒에는. 야여여여 못 쓰고 아어어우 단모음으로 쓴다. 그래서 비전 맞고요. 미음이 헷갈린다고 답을 잘못 쓸 리는 없습니다. 컨테이너가 아니라 뭐예요? 컨테이너죠. 자, 8번. 한자 병기가 옳지 않은 것. 병기라는 게 뭐야? 나란히 쓴다 이 말이야. 옆에 써놓은 한자가 옳지 않은 것. 자,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이제 추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단어라도 연관이 되면 그건 맞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라는 얘기는 나쁜 환경이야. 그러므로 나쁘다라는 의미의 악자가 들어갔고, 그리고 열세라는 의미의 열자가, 힘력자가 작을 소자와 만났으니까 힘이 약한 거잖아. 맞겠죠? 맞다가 아니라 맞겠죠? 하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우리는 경의를 표했다. 존경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뜻을 표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경할 경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맞겠죠? 그리고 리을에 있는 귀감은 이 거북귀자가 워낙 균으로도 읽을 수 있고, 귀로도 읽을 수 있고, 균열을 할 때는 갈라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귀감이라는 얘기는 본보기다. 그래서 올바르다라는 거. 이 정도 단어는 귀감이라는 낱말은 자주 보던 거라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태도예요. 태도의 낱말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의 행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행동의 정도예요. 그게 태도야. 그러니까 행동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당하다고도 할수 있는 거지. 길도자가 들어갈 이유는 없죠. 이해돼요? 정도를 말하는 말이고, 이 정도를 드러내는 글자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 도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 길도자. 길도자는 주로 언제 써요? 진리니, 뭔가 인생의 방향이니, 이럴 때 쓰는 거야. 아무 관계 없는 이 글자가 왜 들어가겠어요? 이 태도라는 말은 바로 행동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의 태도는, 그의 행동의 정도는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귀감 곧 뭐라고요? 본보기. 본보기가 될 만하다. 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아니 잘못된 한자, 틀린 한자는 몇 번? 3번. 자, 잠깐 쉬었다 하죠.